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점수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가르쳐 놔가지고 아 이거 좀 오반데. 아 이거 좀 이렇게 덜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점수가 잘 났습니다. 자, 평균이 68점이고 68점. 그다음에 만점이 계시네요. 만점이 또. 그리고 저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어떤 킬러 문제들에서 별로 안 당했어요. 안 당하고 전체적으로 잘하셔서 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실전 가셔도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하신 겁니다. 특히 1번, 2번은 거의 뭐 거의 90%의 정답률로 그다 맞추셔가지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2번은. 그래서 오늘 주로 틀린 거 위주, 많이 틀린 거 위주로 하고 제가 특별히 몇개좀 집어넣은 게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위주로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보죠. 1번부터. 자, 준비됐어요? 1번부터. 1번은 이거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거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이렇게 시험 잘본 사람들이 왜 이래? 자, 누가 작성해요? 소관청이죠, 소관청.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소관청이. 자, 언제 작성해요? 언제 작성해요? 언제 작성해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뭘 만들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정하면 지상 경계점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완전 구별하셔야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자, 소지 있어요? 지번 있어요? 자, 지목 있어요? 뭘또 없어. 여기 저, 저 여기 어떻게 맞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맞춘 거예요? 여기 실제 이용 지목도 있고 공부상 지목도 있고 지목 있잖아요. 자, 면적 있어요? 면적은 없고, 자, 중요한 거, 자, 경계점에, 자, 경계점에 위치, 자, 위치 설명도, 자, 경계점에 사진 파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부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경계점에 대한 얘기죠. 자, 대신에 경계점에 존속기가 있어요? 존속기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제조 연허를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헷갈리는 게 좌표. 자, 좌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한정한다. 여기까지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자, 존속기가 틀렸죠? 자, 지목이 있고요. 글씨가 두껍게 합시다. 두껍게. 그 다음에, 자, 소유자 없었어요. 소유자 없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자, 사진 파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좌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 보시죠? 자, 지번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자, 2번에 1번 왜 틀었어요? 숫자 뒤에. 자, 숫자 뒤에가 아니라 숫자 앞에. 앞에 산자 붙이죠? 자, 2번은 지번 변경입니다. 자, 우리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은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자, 뭘 받아야 돼요? 심사, 심사. 지적도나 임의하도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통지한다? 소관청에게. 자, 소관청에게 통지합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소관청한테 통지하면 소관청이 그 동네 지번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유자한테 또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는 시도지사가 소관청에 하는 통지고요. 자, 소관청이 지번 변경 후에는 다시 소유자에게 또 통지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통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이 통지 며칠?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통지는 그거고요. 지금은 요 시도의사가 소관청한테 통지를 소유자의 통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틀렸고요. 자, 3번 축척 변경이죠. 자,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지번 고칠 때,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본번을 붙인다 그랬어요? 본번. 자,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이러면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고. 자, 축척 변경은 본번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틀렸죠?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 3개. 지축행.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이렇게 해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걸렸어요. 자, 최종. 자, 종 떨려는 본번, 부번.
종떨려는 본번이죠. 본번. 자, 종떨려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있다 없다만 바꾸는 겁니다. 다 조금씩 틀리게 해놨죠. 네. 그다음에 5번이 맞죠. 5번. 네.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요. 자, 요 표시를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만 맞는 말이에요. 자, 조금씩 틀리게 만들어왔죠. 자, 4번은 없다 있다 바꾸는 거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2번. 요건 뭐 집어는 거의 뭐 91%의 정답률. 네. 이거 틀리신 분들은 답안지 안 내신 건가요? 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지목 문제 봅시다. 지목. 이거는 제 예상보다 좀 많이 틀리셨어요. 이렇게 많이 틀렸지? 네. 자, 3번에 1번. 자, 1번.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옳은 거예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봉안시설 지목은 묘지. 자, 부속시설 지목은 묘지예요. 자, 대신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그게 나와요. 묘지 관리. 그 멘트가 없으면 부속시설물이 나왔을 때는 원래 지목이랑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말로 자 걸렸죠. 요거 놓쳤으면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 이제. 예. 자, 2번. 예. 자, 휴양시설 이거를 예, 종합적으로 갖춘. 자, 얘네들은 유언제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자,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학교 교사 접속된 체육장. 요건 체육용지가 아니라 자, 학교용지, 학교용지죠. 자, 4번 전기수도 판매료에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부지. 여기까지 한 끊고 여기까지 뭐예요? 주유소용지. 자, 여기까지는 주유소용지입니다. 주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 자동차 관련 동시설 부지는 잡종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동시설은 잡종지.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틀리게 놨죠. 자, 앞에 부분은 주유성지입니다. 주유성지. 자, 5번. 지목이 공장용지예요. 자, 지적도에 뭐라고 써요? 장으로 써야죠. 장. 자, 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장으로 씁니다. 자, 공으로 쓰는 게 뭐죠? 공원이죠. 유는? 유. 유지, 유지. 유원지는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 자, 요거는, 예, 장입니다. 장. 예, 틀렸죠? 다 틀리게 했고, 1번만 맞는 말이에요. 1번. 됐죠? 예. 자, 지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건데요. 예. 제가 지목 문제, 여기, 요, 오늘은 한 문제 했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지목이 없었나요? 있었어? 예, 지난주에 복습 안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예. 자, 다음주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죠? 다음주에는 제가 참고로 지목 두 문제. 다음 주, 자, 지목 두 문제, 그죠? 예,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지목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죠? 예, 그럼 총 몇 문제요? 하여튼 많아, 그죠? 많아, 그죠? 예. 적어도 한 다섯, 여섯 문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아무거나 냈을까? 잘 골라냈을까? 잘 골라냈겠죠? 그래서 다 외울까? 그거라도 외울까? 그거라도 외우라고, 그죠? 예. 그래서 골라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이거 틀렸다고 막, 실망, 역시 지목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걸 보라고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래서 뭘 가지고 장난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나중에 지목 볼 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을 볼 때, 자,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 첫 번째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죠? 예, 제외한다 붙어 있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대로 한다 세 개 있죠? 대로 한다. 과수원하고 목장에는 주거용 건축물. 자, 묘지에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물. 물. 자, 지하에서 용출한 뭐예요? 광, 천, 지, 광천수는 사야 되니까. 광천지, 광천지. 용출하면 광천지. 그거를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이제 전답 될걸요? 전답도? 예. 누가 진짜 유치하게 누가 그러더라고. 밭천자래, 밭천자. 그래도 어려워요. 지금 밭천자. 그죠? 밭이 전이라고. 밭이 전이고. 물이 고여있으면 답이라고, 답. 상시 이용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근데 과수류다 그러면 과수원이고,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재배하는 거죠? 예. 물이 흘러가면 뭐예요? 흘러가. 자연의 유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인공적수로는 국어.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예, 물이 흘러가는 거죠? 예, 물이 고여있으면 뭐예요?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유지, 유지. 그죠? 자, 물을 정수 공급하는 시설. 수도용지, 수도용지. 자, 물 얘기만 쭉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게 지금 지목의 포인트들이에요. 나머지는 빠진 거 어떡하냐? 그럼 포기하지, 어떻게. 다 못 외우면. 이 정도가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28개 중에 시험에 나올 게 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지목,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외적인 부분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내려갑니다. 4번. 자, 4번은 뭐, 예, 이것도 무난하게 잘 하셨네요.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죠? 자, 도시개발사업이면 끄동대는 거의 500분의 1입니다. 예. 그러면 최소가 1이에요, 0점이에요? 0점이에요, 그죠? 자, 근데 0으로 표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두 번째, 2400분의 1이면 일반적입니다. 자, 일반적이면 1. 자, 0으로 표시한 게 말이 안 되죠. 자, 3번, 600분의 1, 그러면 0.1로 해주는 거죠. 여기에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1200분의 1지요. 자, 요게 아니라 600분의 1, 600분의 1지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급. 자, 이럴 동네는 0.1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5, 자, 5번에 좌표등록부니까 0.01이 아니라 0.1. 자, 요것도 0.1. 자, 0.1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틀렸고, 지금 3번만 맞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뭐 이제 맞춰주셔야죠. 예, 조금 이제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5번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등록상이죠. 자, 도면 등록상이 아닌 거 골라주는 거죠. 이 등록상 문제 요번 회차에 많이 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담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뭐 또 이제 요번 과정에서 요것도 예, 4주간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이제 외워지게 이렇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어지러워요. 이 안 봐도 돼, 이거는. 예,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자, 토지대장. 자, 다시 보시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 있죠? 자, 소유자 있죠? 예,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지, 지면.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또 신나서 경자, 그러면 안 돼, 예. 경계 좌표는 대장이 없다 그랬죠? 자, 대신에 중요한 거. 사유. 옛날에 지목이 바뀌었다, 신규등록했다, 분할했다 이런 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예요. 자, 개별 공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에 있는 것들 중에 사유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명주번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요? 변동원인일자. 이게 세트로 나와야 돼요. 명주번 있으면 변동원인일자 있다. 그다음에 소재지번을 숫자로 바꾼 게 고유번호다. 고유번호이죠. 자, 이때 대장에는 지목을 자 쓴다 안 쓴다? 쓴다. 정식으로 쓴다, 약식으로 쓴다? 뭐라고요? 예, 자, 정식이요. 전답은 정식 명칭이 한 글자예요. 여기 정식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코드번호 썼어 안 썼어? 코드번호. 저 코드번호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면적 있다 없다? 면적 있다. 됐죠? 예, 다시 토지 대장에는 지목을 자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기록한다고 X. 오. 요거 다음 주에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이것도 뭐, 괜히 삽질하면 안 돼요. 예. 다음 주에, 그죠? 코드번호가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자, 코드번호 1번이 뭐예요? 전. 2번은 뭘까? 답이고, 3번은? 과수원. 4번은? 목장. 5번은? 6번은? 광천지. 예, 그만. 28번은? 접종 제공 안 해요, 그죠? 27번은? 묘지. 그래서 그만. 하여튼 그게 코드번호죠. 그게 대장에 나온다고. 됐죠? 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다시. 예. 자, 여기 뭐 있어요? 예? 여기는? 사유. 토지 표시. 면적. 지목. 개별 공시지가. 여기는?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자, 여기는? 자, 장번호와 도면번호가 있었죠? 장번호, 도면번호. 예. 자,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면 보여드리죠? 자, 도면. 자, 지적도에는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자, 유는 뭐예요? 유지. 자, 공원. 자, 소재 지번, 지목이 있습니다. 자, 면적 있어요? 자, 북변동 600번지 토지에 면적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써 있지 않아요. 예. 이 선이 경계. 자, 점. 경계점. 자, 요거 뭐예요?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그랬죠? 자, 요거는? 삼각점 위치. 자, 요거는? 왜? 뭐라고요? 예, 자, 도근점 위치. 예, 다시. 자,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기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소재 지번 지목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자, 좌표 있어요? 좌표 있어 없어? 좌표 없지. 좌표 없어요. 자, 요거 뭐예요? 색인도예요? 일람도예요? 색인도. 자, 부호도 넣어서 봤죠?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급표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예, 색인도, 색인도. 자, 지적도에 축척 있다 없다? 축척 있다. 그죠? 예, 요거, 요 외곽선, 요거 뭐라 그래? 도각선. 자, 도각선의 끝에 숫자 4개를 도각선 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지적도에 있는 거예요. 자, 지적도를 보면 면적이 써 있다. OX. X. 자, 지적도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X. 자, 지적도에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 X.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지적도에 없는 거. 자, 면적하고 소유자하고, 그죠? 고유번호. 이거 거의 지적도에서는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인도, 일람도, 부호도. 요거 가지고 장난 칩니다. 요거는 색인도. 색인도. 됐죠? 자, 다음. 예, 요게 이제 등기 됐고. 자, 임야대장이죠? 자, 임야대장은 뭐가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산이. 산이 붙었어요. 그죠? 요게 다르고요. 자, 지금 누구 거죠? 이 땅 누구 거요? 자, 충북에 있는 토지 하나가 누구 거다? 정한이 거다. 자,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자, 요게 변동 일자, 변동 원인. 됐죠?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자 바뀐 게 보이죠? 예, 자, 언제 바뀐 거요? 11월 1일.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효력은 무슨 효력이요?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첫 번째 효력이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이전됐다.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그게 이전됐다는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소에서 소관청에다가 영등분청에다가 야, 이때부터 이 거야 라고 통지를 해줘. 통제해줘야죠. 소유권 이전되면 누가한테 통제해요? 소유권 이전됐어. 누가한테 통제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한테. 그럼 통제 갔죠? 통제 갔으면 그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써주면서 이제 이 날짜서부터 누구 거다? 이제 정한의 거다.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하고 나면 누가한테?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가등기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했어. 그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소유권 가등기는 소유자 안 바뀌었잖아요. 본등기를 해바뀌지. 소유권 가등기가 맞춰지면, 자,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오늘 문제 있었어, 없었어? 오늘 문제 있었어요. 자, 오늘 16번 문제. 자, 가만히 16번, 오늘 16번. 처음 본 얘기예요, 지금. 예, 16번. 예. 16번 문제. 역시 틀렸어, 16번. 자. 16번의 1번 가보세요. 16번의 1번. 자, 16번의 1번 지문에 가등기가 보여요? 16번 1번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소유권 나오죠? 예, 네, 그 중에 소유권 가등기 뺐잖아요. 요게 빠져야 돼. 그래서 가등기 때문에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 답은 맞췄는데 말소 때문에 맞췄어. 이러면 안 돼요. 예, 말소 등기도 통지를 합니다. 소유권 말소는. 네, 소유권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통지사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16번에 1번이 왜 답인지 아시겠죠? 1번. 요거 제가 지금 심혈이 기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전부 다 통지합니다.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든 빼고. 가등기의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관심이 없다. 소유자 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지분 1번으로 넣는 겁니다. 16번.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16번. 그래서 1번. 이거 도대체 못 찍은 거예요? 그럼 16번은. 답이 없었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찍었겠네요. 그죠? 16번은, 예, 이것저것 막 찍었네요. 이제. 진짜로. 막 4번들을 많이 찍었네. 아, 4번에 반드시가 있어서 찍었구나. 반드시. 예, 요건 좀 이따 다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예. 다시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앞에 보세요. 자, 소유자가 바뀐 얘기 했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으면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알려줘서 여기가 정리가 되게 돼 있죠. 자, 계속해서 앞에 볼게요. 자, 임야도에는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어 있죠? 산이죠. 요거 말고는 지적도랑 거의 똑같고요. 자, 대신에 축척이 3천 아니면 6천이에요. 그래서 임야도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 자, 여기 뭐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 세 개를 외우셔야 되겠죠? 자, 공유지 연명부의 제일 중요한 거, 지분. 자, 지분이 나오면 누구 지분인지 써야 되잖아요. 누구 명주번 써요. 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인 일자. 여기까지예요. 자, 잘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있다 없다.
지목이 있다 없다. 지목. 지금 보고 얘기해, 보고. 자, 지목 있어 없어? 지목 없어요. 자, 면적 있어 없어? 면적 없어요. 자, 지분이 있는 거지. 면적은 없어요. 그죠? 자, 소재 지분 있어요? 소재 지분이 없으면 땅 못 찾잖아요. 소재 지분 있어야 돼요. 자, 소재 지분을 숫자로 바꾼 게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됐죠?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공유지원명부예요. 여기 세 개 추가. 자, 세 개 추가. 세 개 추가. 자, 대지권 비율. 자, 건물, 건물. 건물, 건물. 자, 건물 명칭과 자, 전유분 건물 표시. 됐죠? 자, 요게 대지권 등록부 바뀌고, 자,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이 나오면 명지번. 명지번 나오면 변동 원의 일자. 자, 소재 지분, 고유번호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단 말이에요. 딱 세 개 추가되면서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됐죠? 자,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재 지분 있어요? 소재 지분, 고유번호 나왔잖아요. 자, 지목 있어요? 지목은 없어. 자, 지목. 면적 있어요? 면적 없어요. 자, 지목 면적 없어요. 자, 대신에 요거 좌표. 자, 좌표가 나오면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면번호 있어요? 장번호 있어요? 어, 요거. 자, 장번호, 요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를 부호도라고 그래, 부호도. 자, 아까 지적도 위에 있었던 거는 색인도. 요거는 부호도. 일람도는 따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부호 및 부호도. 좌표. 그래서 좌표가 나오면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세트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 문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할게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나왔죠? 자, 지적도 임야도에는 자, 경계점의 위치가 있어요? 삼각점의 위치 있어요? 예, 자, 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만 그리는 거죠? 자, 도각선과 수치가 있고요. 자, 제명 있고 축적 있었어요. 자, 부호도 있었어요? 일람도 있었어요? 자, 뭐가 있어요? 색인도. 자, 색인도가 있어요. 색인도죠. 자, 지적도에는 지목 있어요? 지목이, 자, 정식으로 들어와요? 약식으로 들어와요? 약식. 유가 뭐예요? 유. 유지, 공은? 공은, 그랬죠. 지목, 지적도 있었잖아요. 자, 경계, 직선 있어요, 직선. 됐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번. 자, 됐고요. 자, 6번 보시죠. 자, 6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제가 바라는 건 지금 4주간 동영하면서 이걸 자기 실력으로 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점수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리, 계속 똑같은 거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거 할 거예요. 지적공부 등록상 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네, 그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언제가 외우겠지, 뭐. 그래도 못 외우면 어떡해. 떨어져야지, 그죠. 4주간 계속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외워야 될 것들 계속 할 거란 말이니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공부 따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듣다 보면 외워질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한 달 안 남았죠, 지금. 지금 기간 동안에 진짜 그동안 두 달, 석 달 동안 공부할 걸 지금 한 보름 동안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 만약에 5월 달, 6월 달에 죽도록 공부했으면 어떡해. 기억 안 나, 지금. 기억 안 나. 지금 한 보름 동안 죽도록 하면 어떡해요? 그 시험장 가서 기억난다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할 거, 그건 이제 다 지워버리고 지금서부터 수업 잘 따라가면 이것만으로 시험 점수가 올라갑니다. 실전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50점 나왔다 40점 나왔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외우고 외우면 시험장 가가지고 60점 넘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넘길 수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공부하지 마세요. 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 공부 범위를 줄여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난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조금만 쉽게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해. 난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시험 해마다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조금만 공부부터. 난 이제 제발 그런 데 가서 팔랑팔랑 좀 하지 마 좀. 제발 그러지 말고 할 거 해야 돼요. 외울 거 외워야지 시험을 보지. 어떻게 조그맣게 보지, 시험 봐. 진짜 속 터져 죽겠어. 그냥 일단 확 때려줘, 진짜. 그냥. 그러지 마, 진짜. 공부 좀 할 거 해야지, 이제. 어떻게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 봐. 외워야지. 근데 지금부터는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살살 외우면 돼, 살살. 그래가지고 시험장 갈 때 머리 흔들면 안 돼.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돼. 이렇게 가가지고. 그대로 시험 보고 오면 돼. 그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만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가면 어떡해. 다 날라가.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다 날라가. 그래서 외우고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보는 동안 우리 동영보사 과정 동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겠지. 자, 토지 임야대장 나와 있죠? 예. 네. 방금 봤어요. 자, 소재 있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있어요? 자, 고유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있지. 소지지번 있으니까 고유번호 있죠. 자,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자, 토지 임야장의 소재, 지번, 지목 있어요? 자, 근데 전유분 건물 표시 어디 나와요? 대지권 등록, 대지권 등록에 건물 얘기 나왔잖아요, 건물. 자, 3번. 경계 좌표 있어, 없어? 경계 좌표 없어요. 자, 경계는 도면에만 있는 선이고요.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는 경계 좌표 없어요. 자, 대신에 명, 주, 번은 나오죠? 명지번. 그 다음에 토지동 사유 나오죠, 사유. 자, 5번, 4번.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 다음에 명, 주, 번. 자, 그 다음에 축척. 자, 개별. 공시지가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축척을 살짝 함정으로 팠어요. 축척. 왠지 생소한 느낌을 주려고. 그다음에 자 5번은 지목이 나오고요. 면적 나오죠? 자 대주권의 비율 틀렸죠? 자 대주권 비율은 대주권 등록부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으로만 하면 4번만 되는 거죠. 자 요즘 나오는 유형 얘기. 요즘 나오는 유형 얄팍하게 외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잡다한 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딱 나오는 유형대로 된 거예요. 자, 7번. 요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자, 7번에 5번이 틀렸죠? 5번에. 자, 5번에 경계점 좌표으로 비치한 지역의 지역 도면에. 자, 거리가 등록된다. 자, 등록된다. 도면에는 거리를 등록합니다. 근데 모든 지역에 거리를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요 일부 지역에만 등록한다. 그죠? 여기 틀렸고요. 자, 4번에서 살짝 3점을 팠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자, 도면번호, 장번호 봤어요? 도면번호 장번호 방금 봤잖아요. 도면번호 장번호 좌표 등록도 있었죠. 자 면적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래서 4번. 이게 조금 헷갈리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보는 거랑 또 시험 문제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험 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법 조문대로 넣어드렸어요. 제면 끝에 있고요. 자 좌표라고 쓰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니다 그랬죠. 전국은 아니다. 다 맞고 지금 5번만 틀리게 했죠. 자 7번 그렇고요. 7번은 의외로 많이 틀렸네. 7번. 예, 7번은 예 다양하게 찍으셨네요. 다양하게 다 맞는 말이에요. 예. 특히 4번 이거 함정판 거니까요. 예. 자, 이제, 8번 보시죠, 8번. 예, 8번 답을 가르쳐 줬네? 8번 답을 가르쳐 줬어, 그죠? 왠지 1번이 흐리잖아. 그거였어. 그거였어, 그죠? 왜 틀렸어요? 예, 등기관. 자, 등기관이 직접 조사가 아니라, 자,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그랬죠? 요게, 요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집어넣었거든요. 3년 전에 집어넣었었는데, 이게, 2년 전인가 출제가 됐어요. 예, 돼가지고 예, 이거 등기관을 이걸 빵꾸를 뚫어가지고 뭐 들어가냐? 소관청인데 등기관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딱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예.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 이거 저 동영에서 본 문제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기억한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많진 않고 몇 분 있었어요. 예. 자 지금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래는 등기를 정리하는 거죠. 자 등기관서 등기가 증명하는 등기 등기 완료 통지서 자 등기 필증 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소유자 자 정리하는데 자 만약에 등기부에 토지 표시가 안 맞는데 자 토지 표시가 안 맞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꾸로 등기소에다가 불부합 통지 자 이 통지가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불부합 통지. 자, 올해 요 불부합 통지 얘기가 조금 출제 분위기를 좀 탔어요. 그래서 불부합 통지 쪽으로도 좀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소관청에서는 등기 뛸 때 공짜로 했죠. 예, 우리는 등기 뛸 때 얄짤없이 돈 냅니다. 예, 대장 뛸 때는 우리도 무료예요. 대장 뛸 때는. 근데 등기는 아직 얄짤없이 이제 우리가 수수료가 있는데 지들끼리는 수수료 안 받고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소유자가 없다. 소유자가 없으면 누울 거예요? 네? 국유지 뭐 국유죠. 국유. 소유자가 없을 때 국유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5번 행정부 명칭이 바뀌었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직권으로 다 정리할 거예요. 자, 행정이 명칭 바뀌면 등기든 지적이든 똑같이 직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때까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 규정이 없으면 일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동네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변경된 걸 본다 해놓고 차근차근 직권으로 고치겠다라는 소리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직권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직권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 됐죠? 자, 이거 다시 소유자 정리 좀 보고 갈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등기. 등기를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단, 신규 등록은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소관청이 직접 선다. 요거 소관청을 등기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자, 등기 만드는 거예요? 대장 만드는 거예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 등기부터요? 대장부터요? 대장부터. 대장 처음 만드는 거지. 자,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대장 먼저 만들 땐 등기소에 갈 일이 없어요. 어디부터 간다? 지역소관청에 하는 거죠? 소관청. 그럼 등기 처음 만든 거 뭐예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자, 신규 등록하고 보존등기 중에 뭐부터 한다? 신규 등록부터 한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청에 가는 겁니다. 자, 소관청은 신청,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신규 등록 신청 날짜가 있어요? 신규 등록 60일이요? 처음 들어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 그죠? 신규 등록은, 자, 60일입니다, 60일. 자, 지목 변경도 60일. 자, 등록 전환도 60일이에요. 자, 분할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자, 일부, 자, 형질 변경이나 공공사업일 때는 60일. 대신에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지적법상 날짜는 대부분 60일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만 9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도 60일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서도 제외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촉탁을 해줘야 돼요. 말소 촉탁 있다, 없다? 자,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측량 있어요. 자, 측량 안 하는 거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죠? 그래서 다 60일이고 90일입니다. 자, 요거, 올해 저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60일, 90일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90일로 바꾼 얘기를 한 번쯤 나올 때가 지금 타이밍상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이나 30일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것도 가지고 연습시켜 드릴까요? 3주 차에. 요거 30일이나 90일 바꿀 겁니다. 예, 신규 등록 60일, 60일. 자, 바다로 된 토지 90일. 그죠? 자, 어떤 분이 다 가르쳐 주시면 뭐냐? 그렇지. 다 가르쳐 주시면 봐. 다음 주에 보면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시험장 가면은 제가 가르쳐 준거 나올까, 안 나올까? 수두룩하게 나올 거야, 수두룩하게.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그죠? 다 찍어줬는데. 그죠? 나올 것 같아요. 저 올해. 예. 알려주셨으니까 분명히. 예.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자,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를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소관청이 직접 써준다. 요거 오늘 문제였어요. 이제 보통은 등기가 됐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통지가 와.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토지 표시가 안 맞아. 자, 토지 표시가 등기랑 대장이랑 안 맞으면 자, 여기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 못하고 니네 등기부터 고쳐야 돼 라고 거꾸로 알려준 통지를 뭐라 해요? 불부합 통지. 됐죠? 불부합 통지. 자, 이 불부합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부 표제부 틀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자 바뀐 건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니네부터 고쳐 라고 거꾸로 보낸 게 불부합 통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걸 불부합 통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표제부가 틀린 걸 알게 됐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등기관은 한 달을 기다려. 한 달을 기다려. 한 달. 왜 그래요? 자,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어. 신청 안 하면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요 불법 통지 내용까지는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 요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를 떼어볼 수 있죠? 예. 그럼 소관청이 궁금한 게요. 소유자예요? 토지 표시예요? 소관청은 자기네가 토지 표시는 자신 있어. 그 뭐 궁금한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를 확인하려고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를 떼어본다고. 근데 안 맞아.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등기가 맞고 대장이 틀린 거예요. 대장의 소유자가 틀렸다고.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죠? 직권이요, 신청이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그래서 소유자에 관련된 거는 지적법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외에는 소유자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규정이 이게 끝이야. 다른 규정이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8번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 8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문 바꿔내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다음 주에 보자고요. 이거 또 낼 겁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지적 공부 보존 관리에 대해서 자,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일단 요것도
자, 우리 요약집하고 기본서에 다 있었던 건데, 자, 앞에 보세요. 요거는 지적공부, 지적공부. 요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달라요. 자,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자, 지적공부는 종이에요, 컴퓨터에요? 지적공부는 종이에요, 컴퓨터에요? 자, 둘 다 있는데, 자, 암소리 안 하면 종이에요. 암소리는 종이. 자, 종이 어디 있어? 서고에 있어. 종이는 서고에 있어요. 그죠? 자, 컴퓨터는 정보처리. 정보처리. 이렇게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이에요, 컴퓨터에요? 컴퓨터. 이거 무조건 컴퓨터예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는 아예 만들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먼저 구분하고요. 자, 지적공부는 암소리 안 하면 서고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암소리 안 하면. 그럼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 근데, 자, 컴퓨터로 된 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됐죠? 자, 요거는 반출이 있어, 복제가 있어. 요건 복제. 컴퓨터 복제. 자, 이 반출이 있어, 복제가 있어요. 반출. 자, 종이를 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사기 터져, 복사기 터져, 그죠? 네, 컴퓨터 들고 나면 어떻게 돼? 고장나, 고장나. 이거 이래도 못 되면 어떻게 해, 나도 진짜. 예? 이거는 반출이 있다고, 반출. 그죠? 예, 언제 반출해요? 전제지변 아니면, 네? 시도사 승인받았을 때. 자, 시도사 승인받는 거 세 개. 반지축, 반지축. 그죠?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반출, 반출. 예. 자, 요거는, 고 소관청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열람하려면 고 해당 소관청에 가서 열람을 해야 돼.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죠? 예. 근데 요거 정보 처리됐으면 아무데나 가도 되죠? 심지어 읍면동에 가도 된단 말이에요. 소관청에는 읍면동에 되고요. 자, 시도사한테 가면 뭐라 그래?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단 말이죠. 요거는 아무 데나 된다. 읍면동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컴퓨터니까. 자, 요거,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존하고요. 자, 반출이에요, 복제예요? 복제. 자, 복제 누가 한다? 장관, 장관. 이 복제를 장관이 한다고. 이 자체를 장관이 보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복제 관리를 장관이 하는 거예요. 복제 관리. 이 복제 관리 왜 할까? 복제 관리 왜 할까?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구 자료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복구 자료. 장관이 복제하는 거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요? 둘 다. 토지, 건물 둘 다 얘기하죠? 네,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 자, 컴퓨터니까 반출이에요, 복제예요? 복제. 자, 복제 누가 한다? 소관청. 자, 복제가 두 번 나옵니다. 복제 두 번인데, 자, 중요한 게 지적공부니까 장관이 하는 거고, 요거 그냥 소관청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지적공부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대충 만들 거라서 전부 소관청한테 던져줬다. 소관청이 관리하고 복제 관리도 소관청이라. 됐죠? 이건 전산이니까 아무데나 가도 된다. 대신 시도사한테는 아니 신청이 안 된다. 열람 신청이죠. 됐죠? 예, 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좀 더 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운영해요? 소관청. 자, 복제 관리 누가요? 소관청. 자, 전부 소관청이죠. 자, 이거 토지 건물 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 건, 가, 용, 건. 토건 가용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토는 뭐예요? 토 그랬더니 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 내용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 자, 건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내용 그죠? 그거 가져다가 이제 복사해서 같이 종합하는 거예요. 자, 가는 뭐예요? 가 가격은 개별 공시니까 그죠? 용 이용 규제.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 밖에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해서 이쁘게 다섯 개. 자,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또 부동산 종합공의 등록상 다섯 개 딱 걸려 있으니까 토건 가용권. 이렇게 해서 안 보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토건 가용권 써놓으시고, 아, 토가 뭐더라? 아, 건이 뭐더라?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외울 수 있어요. 네. 자, 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문제 보세요. 지적 서고, 서고. 자, 서고. 자, 이 종이의 컴퓨터요. 종이죠? 네,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제 가능한 멀리 이럴 리가 없잖아요. 예, 연접해서 사무실에 연접해서 설치합니다. 자, 두 번째 관할 시도지사가 자 천재지변이면 자 청사 밖으로 직접 판출한다고 X. 역수죠. 시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지. 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거지. 직접 반출한다. 이게 틀렸죠. 자, 이것은 정보처리 시스템. 자,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하는 겁니다. 여기는 복제관리란 말이 없잖아요. 복제관리가 붙으면 그때는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장관. 그렇죠?
다음에 이건 참 왜냐 자꾸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외우시라고 100장. 자, 100장. 100장씩이에요. 그죠? 우리 지적법 100점 맞을 거죠? 100장. 200장을 반대해요, 100장. 이것도 지문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연습 차원에서 자,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디귿 유율이죠. 보세요. 자, 요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낼게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낼게요. 그죠? 똑같이 났네. 조금 바꿔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낼 거니까 다시 한번 연구만 해 보세요. 다 가르쳐주고 해도 또 틀린단 말이에요. 예. 자, 10번은, 자, 왜 틀렸어요? 10번은 4번. 자, 가격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실거래가액 아니죠. 예. 4번이죠. 나머지는 토건, 가용권. 자, 토건, 가용권. 그랬죠. 권.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해서 외웠죠. 4번. 가격은 가격 맞는데, 자, 실거래가액이 틀린 겁니다. 예. 자, 10번 됐고요. 자, 11번 가보시죠. 11번. 자, 11번. 자, 토지 이동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1번. 이거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자, 건축 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으나. 맞죠? 네. 허가 신고 있으면, 자, 지목 변경 없더라도 등록 전환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럴 때도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은 지금 규정상 완전 분리시켰어요. 예전에는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를 등록 전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다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자, 지목 변경할 수 없더라도 등록 전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용도가 바뀌지 않았어도 장부는 바꿀 수 있다. 자, 등록 전환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지목 변경할 수 없으면 등록 전환이 안 된다. 잃어버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1번에서 바로 틀렸고요. 자, 2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연접하지 않아.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병 안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소유자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됐대요. 자, 이럴 때는 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때 며칠? 60일이 생기는 거죠. 자, 원래 분할은 의무가 없어요. 원래 분할은 하든 말든 내 자유인데 일부 형질 변경일 때는 60일이 따라 나와 줘야 됩니다. 합병은, 자, 여러 필지가 다 내 땅이에요? 합병은 다 내 땅이에요? 합병은 다 내 땅이죠? 다 내 땅이니까 합병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하고 공공사업. 자, 이럴 때는 도로나 제방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60이나 합병하는 거고요. 자, 분할도 원칙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현재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일부 형제 변경, 여기 60일이죠? 나머지는 그냥 다 60일이에요. 그죠? 근데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인데, 자, 90일은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 이걸 가지고 사유 발생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통지 받은 날이고, 나머지들은 다 사유 발생일이에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요거, 통지 받은 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지 받은 날. 90일만 딸랑 외우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90일이에요? 받은 날. 통지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90일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받은 날을 붙어야 돼요. 90일이 딱 두 번 있어요, 두 번. 뭐 있어요? 바다로 된 토지 이거 하고 또 하나 더. 지적법 맨 마지막에, 자,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심사 받고 재심사 들어갈 때. 그래서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심사 청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따 또 나올 거예요. 90일이 나왔다. 딱 두 번인데, 자, 무조건 앞에 뭐가 있다? 받은 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자,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분할은 분할인데 일부 형질 변경이니까 60일에 신청한다. 그렇죠? 그다음 4번 바다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했어. 자, 직권 말소하고 나면 측량 비용 이런 거를 자 징수하지 않는다예요. 자, 나머지는 직권으로 뭘 했으면 측량 조사 측량 비용을 다 징수합니다. 하는데 바다된 토지는 수수료나 측량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 합병하라는 토지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에요. 자, 주소가 다르면 이름이 같더라도 합병할 수가 없어요. 없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소관청 일정한 확인했으면, 자, 일단 할 수가 있게. 자, 특별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을 정리했고요. 자, 1번에서 바로 틀렸습니다. 자, 요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낼게요. 싹 바꿔가지고 몇 개만 좀 수정해서 더 낼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12번 보시죠. 12번. 12번. 축첩변, 이거 많이 틀렸네. 자, 답은 1번인데요. 자, 축첩 변경은요, 신청과 승인 신청을 구분하셔야 돼요. 신청과 승인 신청. 자, 축첩 변경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유자가 지적소 관청한테 자 신청하는 거죠. 나와라. 네, 여기다. 자, 보세요. 자, 신청. 자, 축적 변경 신청.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신청합니다. 자, 이때 뭐 내야 돼요? 자, 그 동네 사람들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자, 이거 가지고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거기다가 의결을 또 받아야 돼. 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동의서에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실효자한테 하는 거지. 자, 신청과 승인 신청.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신청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동의서만 붙이면 돼요. 동의서 3분의 동의서 의결서까지 붙이면 소관청이 시도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과 승인 신청 요거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 낸 겁니다 오늘. 자, 문제 12번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누가요? 토지 소유자를 이제 소유자 소유자는 신청서에다가 3분의 3 동의서까지 맞아요. 근데 위원회가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는 소관청을 넘어가야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여기까지 맞죠? 네. 그래서 의결서가 첨부됐다는 게 요게 들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 위원회는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이 있죠. 자 지방 지적위원회는 시도사 친구들, 중앙 지적위원회는 장관 친구들, 그죠?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이렇게 해서. 소관청 친구들은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공부 잘하네, 뭐라 그래요? 전문 지식 가진 자. 자, 전문 지식 가진 자. 그 다음에, 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돈 많은 애 뭐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됐죠? 자, 누가 더 세? 토지 소유자 더 세죠? 그래서 얘가 적어도 2분의 1 이상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위원장, 위원장. 이제, 그건 다 외웠어, 이제.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친구들이죠. 그 중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를 한다. 자, 그 동네 소유자가 다섯 명 이하이면 전원다. 전원다. 위원회로 위촉한다. 다 맞는 말이죠. 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제일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3번. 자,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자, 공고. 자,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이죠. 청산금 결정 공고 15일 이상. 자, 20일 이내 뭐 하죠?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다시 날짜 한번 보죠.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어디 갔냐. 자, 축적 변경은 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동의. 동의. 그 다음에 의결. 의결. 그 다음에 승인. 자, 시도사 승인 받아야죠.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할 때 동의서 의결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견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회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승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자, 공고. 무슨 공고? 시작하지. 시작부터 해야지. 시작. 시행 공고. 자,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자, 두 번째 공고는 돈. 청산금 결정 공고. 자,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자, 공고가 3개 있어요. 자, 다 끝나면 확정 공고예요. 다음에 시행 공고 날짜 외우셔야 돼요. 시행 공고. 자, 며칠 이상? 자, 며칠 이내? 자, 며칠 이상? 며칠 이내? 자, 요거 일단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20, 30, 15, 20. 20, 30, 15, 20. 자, 이 문제 끝났어요. 여기 지체 없이. 됐죠? 자, 여기 20일 이내 뭐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납부 고지 수령 통지. 그죠? 납부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돈 내래. 어떻게? 이 신청. 이 신청은 1개월. 그죠? 그러면 소관청에서 또 1개월. 했죠? 예. 납부는 6개월. 자, 지급도 6개월.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6611. 외웠어요. 예. 이 신청은 1개월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조건 6개월이고. 그래서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자, 확정 공고 됐으면 또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장부 정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확정 공고 먼저요.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원래는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나오는 건데 이때 토지 이동된 걸로 본다 하고 이제 천천히 정리하겠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에 어떻게 촉탁해 줘야지. 등기 촉탁까지 가진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촉탁됐으면 또 소유자한테 또 통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날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20, 30, 15, 20, 6611. 그래서 공고 3개 있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예요. 시험에는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위원회 구성 뭐 5명, 10명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 요거 돈 얘기 있죠? 돈 얘기죠. 예, 저는 요거는 언제나 이제 예상 대기 문제입니다. 저 6611 작년에 1612개월 요거 빵꾸 뚫어서 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순서 바꿀 수 있어요. 등록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급 안 돼요. 예, 확정 공급하면 지체 없이 지적 공급에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자, 정상금 산정이 됐어. 자, 정상금 산정이 됐으면 조서를 작성해서, 자, 며칠 이상이에요? 15일 이상. 정상금 결정 공고했어요. 그럼 그 공고 한 날로부터, 자, 20일 내에 뭐예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 자, 납부고지가 뭐예요? 납부고지가 돈 내라. 자, 수령 통지는 받아가라, 받아라. 이거 20일이에요, 20일. 자, 그러면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 납부를 하든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수령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소관청 6개월 이내 돈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됐대. 자, 돈 문제가 끝났대. 그럼 지체 없이 확정 공고. 확정 공고. 확정 공고 1회 토지 이동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자, 이 소유자가 위원회 의결을 먼저 받을 수가 없어요. 위원회는 이제 축적변위원회 소관청 친구들이니까. 네, 소관청 넘어가야 위원회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바로 틀렸어요. 꽤 많이 틀렸습니다. 12번은. 자, 13번 보시죠. 자, 13번. 자, 13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13번. 자,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에 대해서. 자, 1번에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자, 이걸 받았으면 지목 변경을 꼭 수반할 필요가 없이, 자,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과 등록장이 분리가 됐습니다. 지목 변경 따로, 등록장은 따로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같이 갈 거예요. 지목 변경하면서 전환할 거지만 법적으로는 좀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2번, 자, 면적 증감이 없어. 자, 면적 증감 없으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면적 증감 있으면 못 건드리겠지만 면적 증감 없으면 경계만 조금 정리하는 건 직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3번,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3번, 지적 측량 성과. 자, 성과 다르면 직권 정정할 수가 있다. 있다. 자, 뭔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할 수가 있다. 이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 자, 요 두 가지는 직권 정정할 수가 있다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래요. 그럼 허가부터요, 분할부터요? 허가부터. 자,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분할 신청한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하게 돼 있죠. 자, 순서를 바꿔 놨고요. 자, 5번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들고 온대요. 자, 등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등기 있으면 이런 거 안 갖고 와요. 등기 있으면 등기부를 갖고 오겠지. 자, 지금은 미등기일 때 이런 겁니다. 미등기인데 소유자라면 틀렸다. 이런 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신청정정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정정이죠. 신청정정. 이건 직권정정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 등기가 돼 있으면 직권정정이 됩니다. 등기 돼 있으면 너 이름 틀렸네? 등기 떼어다가 내가 고칠게. 가능한데 미등기죠. 자, 등기가 아니라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미등기된 토지인데 명백히 잘못됐다. 이러면 네가 자, 이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고. 자, 그래서 자, 지금은 3번만 옳은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권정정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직권정정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잡혀 보세요. 자, 정정은요. 자, 정정은요. 자, 정정은 뭔가 오류가 나왔을 때예요. 오류가. 자, 소유자가 오류를 발견하면 소관청 가서 신청 정정 하는 거고요. 자, 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사전에 통지해요. 통지해서 신청 정정하라고. 근데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된대. 그럴 때는 직권 정정 후에 사후에 통지하죠. 자, 사후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직권정정 사유 중에, 자, 요건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를 때. 요거 하고요. 자, 좀 전에 나왔던 거. 지적 측량 성과 다를 때. 요 두 가지 남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면적 증감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자, 면적은 일치할 때. 요럴 때 직권정정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자, 잘못 정리된 거 위원회에서. 자,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지적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요 의결이 나오면 요 위원회 의결이 소관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소관청에 받아다가 직권정정해야죠. 자, 잘못 정리, 잘못 입력, 환산 잘못. 이런 건 소관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직권정정 되죠. 그 다음에, 자, 각하. 각하 누가요? 각하 누가요?
각하는 등기관이에요, 소관청이에요? 각하. 등기. 저 지금 지적부 하다 보니까 등기를 까먹었어, 지금.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어요? 11개. 각하 사유. 등기가 각하는 거죠? 예. 네. 이건 하필 안 됐는데? 라고. 자, 하필 요건 위반했다 그래서 각하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소관청한테 통지해줍니다. 야, 니네 합병하면 안 되는 걸 했더라? 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필지 중에 하나에만 저당이 있으면 합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소관청이 모르고 합병했다. 라고 하면, 자, 등기소에서 걔네들한테 통지했습니다. 그럼 소관청 어떻게 해? 어떻게 직권정정이지. 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 소관청 잘못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했다는 게 밝혀졌죠? 이럴 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각하고 알려줬다.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합병 잘못했네?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잘못,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정정 사유가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뭐, 언제 외우냐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직권정정 사유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예, 좀 다음 주에 예,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외우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14번으로 넘어갈게요.